G70 같은 경우는 수리해서 탈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비도 좋죠. 자, 뭐 볼까요? 자, 리터당 6.8km 안 좋네. 아, 이게 구라가 됐네, 그냥. BMW E70 바디 X5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패밀리카로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죠. SUV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타진 않지만 짐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실용적인 차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지금 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형과 다르게 엔진이 변경이 됐어요. M57 엔진에서 N57 엔진로 변경이 됐어요. 30D니까 터보 한 발짜리 엔진이고 전작보다도 훨씬 더 엔진 소음이 줄었어요. 대신에 단점이 타이밍 체인에 소음이 좀 있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대신에 미션은 8단 미션이 들어가서 저라면은 8단 미션이 들어간 후기형 모델을 선택할 것 같아요. 30만 킬로가 막 넘어갔고요. 차주분께서 타이밍 체인에 소음이 발생이 된다고 입고를 해주셨어요. 초기 시동 시에만 체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움직이면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체인 소음을 지금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현재 이 차주분께서 목록을 적어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수리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헤드라이트 복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수리를 원하셔가지고 입고를 하셨고요. 차를 밖에서 봤을 때 여기 뒷면을 보면 여기 머플러 주변이 새카매요. 이게 매연이잖아요, 이거. 이게 닦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 새카맣게 이렇게 매연이 여기에도 묻어 있을 정도로 매연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매연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DPF가 일단 고장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테스트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시운전을 먼저 한번 가보시죠. 이때 이 바디는 이 키를 꼭 꽂았어야 돼요. 꽂아서, 아이고, 견인차가 들어오네. 저 차를 일단 받고 그리고 시운전을 나가야겠어요. 이 X5는 2002년부터 나왔나? 아마 그때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랜드로버를 BMW가 인수하면서 첫 번째 BMW SUV가 E53 X5였는데 그 차가 굉장히 진짜 잘 만든 차였어요. 차량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나는 차량이고, 이 E70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나왔는데 딱 타면 이런 탱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굉장히 전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 느낌은 엔진 마운트가 안 좋나? 어우, 슈바에서도 소리가 나네. 덜커덕 하는 소리. 엔진의 진동이 고스란히 차 안으로 올라오는 듯한, 이 가속페달을 밟을 때도 핸들에서 떨림이 좀 느껴져요.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수리를 계속 하셨고 수리비로도 꽤 많은 돈을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그냥 한 번에 다 수리를 해서 타시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되었어요. 확실히 마운트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가끔씩 철판 떨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 맞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라이트 복원은 우리 공돌이한테 부탁하면 되고, 공돌이한테 부탁해 달라고 적어놨어요. 아예 공돌이라고 하니까 계속 반말하는 것 같은데 원래 상호가 공돌이가 맞아요. BM 타는 공돌이 말을 탄다 그러시던데. 냉간 직후 저단에서 말 타는 듯이 꿀럭거린다는 거구나. 냉간 직후. 지금 열간이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 냉간 시 한번 운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냉간에서 꿀렁거린다 그러면 미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륜구동을 제어하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좀 안 좋아져서 저속 시에 울컥거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열간 시에 고속 주행을 하거나 급가속 시에는 아직은 제가 느끼기엔 별 문제 없는데, 뭐 오일의 상태를 먼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체인 쪽을 손을 보려면 엔진은 탈거를 해야 돼요. 엔진을 탈거하기 전에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느껴야 돼요. 하체는 이렇게 브레이킹을 했을 때 핸들이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게 없는 걸로 봐서는 텐션 스트롯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눈으로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아마 차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까 차주분께서 여기 또 오래 타셨고 정이 좀 들으셨으니까 큰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우리 소리가 한 번씩 나네. 이게 한번 듣기 시작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해. 오래 들으면 좀 그치, 맞아.
마운트는 꼭 바꿔야겠다. 제가 아우디 그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독삼사가 똥차라 마운트가 빨리 나간다, 내구성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운트 원래 수명이 한 8만 킬로 정도면 수명이 다 죽어요. 죽는데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크게 못 느끼는 것 뿐이고, 디젤 같은 경우는 엔진 진동이 좀 크니까 차주가 느끼는 폭이 더 큰 것 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차는 마운트가 다 터진 것 같고 아마 많이 눌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서 한번 봐야지 알겠지만, 독일 차가 유난히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원래 마운트 수명은 8만 킬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우디 GS 잘 나오대? 차 사면 보람이 있던데? 차 또 샀어. 또 구매하셨어요? X3 이 차는 500만 원입니다. 뭐 또 한번 올려볼까? 이 차는 400만 원입니다가 30만 뷰가 나왔는데, 이 차는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만 뷰 나온 거 아주 잘 나오더라고. 7 시리즈는 버릴 거야. 이제 엔진 내려서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심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해야지. 메르카바에서 찾아. 형님 싸게 줘요. 싫어, 우리 적군이야. PF는 아마도 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뒷차들이 유턴할 때 막 빨리 붙어가지고 무서워서 유턴을 못해서 박을까봐. 지난번 아우디 마운트 교환한 영상에 진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댓글에 진동 앱을 까세요 그러더라고요. 깔았어 그랬어. 몰랐어. 나 그 생각을 못했지. 어플이 있더라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진동이 있고 맥스가 0.2 나와요. 0.2 마운트 갈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똑같으면 어떡하지? 여기 나오는 거는 사람이 느끼는 건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이 어플에서 나오는 게 똑같은 상황이면 편집해야지 뭐. 시동 끄고 시동 끄고 주작해야지 뭐. 0입니다 270 X5 바디가 이제 전기형 후기형으로 나뉘면서 되게 많은 차이를 보인 게, ZF 8단 미션으로 바뀌면서 연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사실 단수가 올라가면 연비가 좋아져요. 미국차 빼고, 미국차 10단인데도 뭐 1, 2, 3, 4, 5, 6, 7, 8은 촘촘하고 9, 10 이렇게 가니까, 하여튼 미국차 최고. 예, 혹자는 N57 엔진이 체인이 끊어지니까 엔진이 훨씬 더 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M57, N57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저는 무조건 N57 가져요. 왜냐하면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더라도 맨날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교환해 놓으면 또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는 정도로 수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찝찝하면 한번 교환하고 타셔도 아주 비싼 금액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 체인하고 텐션하고 뭐 그거 교환한다 뭐 한 250-300선이면 교환이 가능해요. 그거 교환해 놓고 안심하고 타고 다니시면 되니까. 물론 내렸을 때 뭐 이것저것 타면 뭐 500만원 600만원 나오는 경우도 많죠. 이게 가격을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게, 어떤 데는 체인만 갈아서 얼마, 우리는 체인 외에 막 이것저것 갈아야되는데 뭐 1000 그러면 우리가 바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가격을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70 같은 경우는 수리해서 탈만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비도 좋죠. 자, 뭐 볼까요? 자, 리터당 6.8km. 안 좋네. 아, 이게 정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 이게 리셋을 하고 운행을 해봐야 되는데, 아, 이게 구라가 됐네. 6.9km면 가솔린인데, 우리 750. 아, 750 그거 팔아야 되는데. 엔진 수리 다 해놓은 750 한 대 있는데, 생각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수리비만 받고 팔게요. 이러면 꼭 장사하는 것 같잖아. 차 장사.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사서 수리해서 되팔면서 수익을 남긴다. 솔직히 내가 차 사면서 수익 남긴 거 봤어? 내가 진짜 차를 너무 좋아해서 엔카를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들면 솔직히 가격 신경 안 쓰고 먼저 사요. 사고 가져오면 또 타려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 수리비를 한 돈 천만 원 보통 써요. 쓰고 나서 사온 가격에 그냥 파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득을 보고 판 적은 있었나? 옛날엔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수리비 빼면 안 남고 보통 제가 산 가격과 동일하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2000 주고 샀으면 2000에 팔아. 한 천만 원 수리비 써놓고. 그 이유가 이제 뭐 뭘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차가 좋아서 타는 거고, 타는 동안 문제가 없으려고 수리를 한 거였어요. 이제 수리비 생각 안 하고 그냥 현재 시세에 맞춰서 보통 차를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차 사서 수리해서 비싸게 판다 그러면서 수익을 남긴다, 앞으로는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안 그랬어. 진짜 앞으로는 좀 생각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고장난 차를 사와서 전체적으로 수리해서 한번 팔아볼까? 원하는 분들은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 제가 탔던 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가끔 달리길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G바디는 제가 2750인가? 그렇게 줬는데 2500에 팔았어요. 아우디는 내가 얼마 줬냐? 3500 준 거 같은데?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A7 인기 좋지.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주세요. 내가 솔직히 1년 못할 것 같아. 아우디 안 좋다고 하는 줄 알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는 잘 나가지. 차 좋고. 애증의 재규호가 돌아왔네요. 아 저거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가야 돼요? 저거 왜 나왔냐면 내가 탈 차가 없어. 나 누구 댓글에 그러더라고. 맨날 탈 차가 없대 그러는데 진짜 탈 차가 없어요. 그래서 미션이 충격이 있어가지고 AS를 보냈더니 센터에서 이제 미션을 교환해야 된다는 정보를 영국과 파발로 주고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데 한 달이 걸렸어. 처음에는 밸브와드를 교환했었고 그게 한 달. 그리고 이번에 미션을 교환해 주기로 했는데 교환하기로 승인이 떨어지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차에는 아무 짓도 안 했고 시운전만 했어. 기름 한 탱크 태우고 800km를 시운전한 거지. 아무튼 그래서 미션이 최종적으로 교환을 해 주기로 했대요. 영국에서 미션이 와야 되잖아. 한 달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그럼 일단 내가 차를 타겠다. 뭐 대차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져온 거고 미션 교환인데 한 달 걸릴지도 몰라. 우리 미션 교환하면 하루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또 들어갈 거야. 우리 근데 난바판은 떼고서 시운전했나? 제가 뗐습니다. 큰일 나. 와, 딱 눈에 띄는 게 발전기 교환하셨네. 이런 보조탱크나 이런 거는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고 차를 떠서 한번 밑에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점심시간이라 밥 먼저 먹고 점검하자고요. 순삭! 자, 일단은 저 로컨 커버 쪽에서는 전혀 누유가 보이지 않네, 의외로. 차주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일단 체인을 바꿀 때 엔진을 내리면 헤드까지 아예 분해를 해서 헤드 가스켓까지 다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벨트나 그 외적인 부분들은 다 소모품이니까 같이 작업할 때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 에어컨이 켜졌다 안 켜졌다가 하신다는데 에어컨 컴프레셔 클러치 부분이 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뭐 엔진을 내려보면 확실히 알겠죠. 하체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아마 요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요 가루들 있죠, 가루들. 요 스펀지 가루들 요거. 슈바 마운트 위쪽에 잡아주는 스펀지가 있어요. 근데 이 70들이 그 스펀지가 잘 나가거든요. 그 사갔으니까 당연히 그 유격이 생기고 소리가 나고. 여기 있네요, 여기. 슈바 마운트 위에 요렇게 생긴 고무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한 대분씩 갖고 있어요. 아, 그래? 원래 잘 터져서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요 고무가 오래되면 이제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그 자연 친화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자동 폐차 시스템을 적용했거든요. 농담이에요, 농담. 진짜가 아니고. 이거 뭔 얘기를 하면 막 진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사고서 없어져요, 이것들이. 특히 이 바디나 이 X5들은 항상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요거 깨지면 대충 붙여서 쓸 생각하지 말고 제발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인젝터를 쩔게 만들어서 인젝터가 안 뽑히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아까 야호! 와 이거 통도 바꿔야겠다. 어우씨 이게 잘 안 열리면 고장 난 거예요. 이거 플라스틱이 이미 변형 온 거거든. 물 때도 아 왜도 오일을 안 새네. 로아폴 나갔네. 여기 보면 이게 움직여. 요게 움직인다는 건 이 볼 조인트가 나간 거고 이거는 로어암하고 이제 어셈블리로 공급이 되는 부품이에요. 부싱만 갈았네. 이게 이제 흔히 부품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부싱을 교환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사실상 부품 가격도 예전보다 좀 떨어진 편이고 이 부싱을 갈아놓으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볼 조인트 지금 여기 나간 것처럼 볼 조인트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볼만 따로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셈블리로도 교환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부싱을 갈아냈는데 또 어셈블리로 교체해야 되니까 이중적으로 공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이제 어셈블리로 교환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비용 부담이 좀 많으니까 요거를 따로 교환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사실 이쪽도 로한 볼 조인트 나갔고 이쪽은 터졌네. 이거 부싱 갈았는데 시커멓게 되는 거는 부싱이 터져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마운트가 원래 상태가 한 이 정도 높이가 돼야 돼요. 지금 이게 많이 눌려 있어. 지금 이 마운트가 눌린 만큼 엔진의 진동이 차체로 들어와서 차주를 괴롭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디퍼렌셜에 실로가 여기 있고
뒤에는 뒤에 이거 뭐야? 위에 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빠졌어. 이렇게 껴 있어야지. 여기도 그러네. 갈아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지금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 부분으로 일단은 가견적을 들여서 차주분과 이제 상의를 했었고, 이 차를 좀 오래 타고 싶으셔가지고 전체적인 수리를 원하셨으니까 엔진 탈거하고 나머지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다시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브레이크 팔도도 다 됐네. 위에 크랙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 작업할 때 같이 블랙시블도 이렇게 많이 갈라지셨고 이렇게 내린 김에 같이 19년도 1월달이 214,000km 때 미션으로 교환하셨는데 9만 가까이 하셨으니까 원래 DPF를 거치고 나면 이렇게 흑연이 나오면 안 되는데 관할적으로 냉간시에 울컥울컥거린다는 증상이 있어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분해해 볼 건데 우와 오이구야 엄청 안 하네. 어휴 젤이 엄청 많이 들었네. 젤이 헐렁헐렁할 정도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당기네요. 들어가요. 어우 살이 넣고 오케이. 엔진 드러낼 준비 다 했고요. 짜자잔. 터보가 괜찮으신 연지 오케이 깎고 내가 할 일이 없어. 내가 일하면 짜증내. 저 뭐야 교인차가 들어오네? 들어와 내리면 안 되지.